지난 시간 4401번 직행좌석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성의 최초 서울방향 광역버스이자 직행좌석버스는 한경대에서 매헌시민의 숲 양재골시장까지만 이어줍니다. 4401번 직행좌석버스가 등장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시외버스가 서울 안성간 대중교통을 책임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시외버스가 유일한 서울 안성간 대중교통이었지만 지금은 광역버스와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직행좌석버스 4401번 편에 이어 서울 안성간의 시외버스 대중교통편, 사실 지난해 공개한 적이 있었지만 2023년 버전 리뉴얼입니다. 19시 20분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서울경부행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인승 일반 버스이고 평일 저녁에 안성에서 출발하는 거라 그런지 잔여 좌석이 정말 많이 남네요. 출발 시간이 되어 승강문을 닫고 출발합니다. 19시 20분에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서울경부행은 중간경유지 6곳입니다. 시민회관을 시작으로 한경대,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 대림동산, 공도시외버스 정류장, 그리고 주운풍림아파트에 정차하며 이후로는 서울경부까지 무정차로 운행합니다. 전 시간대 6곳을 모두 경유하진 않고 시민회관과 한경대는 경유하는 차량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앞을 지나서 보게 농협 사거리가 나오면 좌회전해서 봉산 로터리로 향합니다. 봉산 로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들어가서 가다 보면 첫 번째 정류소인 시민회관 정류소가 나옵니다. 아, 지금 앞에 가는 버스는 안산행이에요. 뭐 서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시간대 서울 남부로 가는 버스와 뭐 같이 가진 않게 됐어요. 시민회관에서는 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고 다음은 한경대 정류소입니다. 서울과 한경대 간 이동하는 한경대학교 관련 수요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평일 저녁이라서 탑승하는 사람이 소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경대 정류소로 가는 과정에서 안성시장 쪽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한경대학교 게이트가 보이고 그리고 바로 옆 주황색 버스 정류소 부스가 보이는데 버스가 정차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스입니다. 4401번 버스도 잠시 대기했다가 가는 지점이 됐기 때문에 버스 종류나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잘 보고 탑승해야겠습니다. 한경대에서 출발한 후에는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로 갑니다. 이쪽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된 곳에서 벗어나서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로 가는 과정에서 대덕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 멀리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보이는데 저게 롯데캐슬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시외버스를 위한 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대덕 3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됩니다. 중앙대학교 앞 교차로와 바로 붙어있는 중앙대 롯데캐슬 아파트 정류소입니다. 잠시 중간 점검 좀 해보자면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15분이 경과됐습니다. 이것도 4401번이 정차하는 지점이라 버스를 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주은풍님 아파트까지 4401번과 공통 구간이에요. 38번 국도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대덕에서부터 공사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확장 공사라고 하네요. 다음 정차지 대림동산 정류소입니다. 대림동산 정류소가 주유소 앞에 있는데요. 그냥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려고 하네요. 이제 공도버스 정류장과 주은풍림 아파트 정류소만 남았습니다. 공도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승객들을 좀 태우고 서울경부로 가야겠습니다. 허시스 사거리에서 좌회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38번 국도를 벗어납니다. 이쪽 신협 근처에 과거 공도시의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정류소 명부터 그 자리였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위치보다는 공도 읍내로 더 깊숙이 들어온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공도시외버스 정류장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는 다른 지점들과는 반대로 보동의 터미널 구조처럼 되어 있어서 버스용 군내 진입로를 통해 들어가서 승차 후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객을 받습니다. 공도시외버스 정류장에는 19시 46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은풍림 아파트 정류소입니다. 70번 시내버스가 서 있는 저 자리가 바로 그 정류소인데요. 여기서는 탑승하는 승객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서울경부까지 무정차로 갑니다. 38번 국도 이용은 여기까지였고 여기 안성IC 3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안성IC로 들어간 후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안성IC 이용은 서울경부 안성노선뿐만 아니라 서울경부 평택 및 안중노선도 이용하고 있는데 평택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안성IC를 이용한 후 용의동 평택대 정류소를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요금소를 지나면 좌측 서울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고속도로 본선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일이라서 바로 제일 안쪽 차로 사용은 하지 않고 오산까지는 올라가야 버스 전용 차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른 차로를 사용합니다. 안성 IC를 통해 고속도로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안성분기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40번 고속도로와 만나서 평택이나 제천 방향 이동이 가능합니다. 40번 고속도로가 153번 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서 시흥의 군자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면 안성휴게소입니다. 안성휴게소 이후로는 남사진위IC, 오산IC, 동탄분기점, 기흥동탄IC와 기흥IC, 수원신갈IC가 이어집니다. 41-1번 남사진위IC입니다. 서울방향 쪽에서는 진출만 가능한 구조이고 남사진위IC를 통해 들어오는 차량은 부산방향 도로 이용만 가능합니다. 직행좌석 8202번이 이곳 IC를 이용하고 있죠. 이제 오산IC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평일 버스 전용차로 시작 구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부터 버스는 제일 안쪽 차로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아닌 자동차 가운데에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버스 차로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종류가 아닌 자동차는 원칙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탄 분기점을 지나면 경부 동탄 터널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 전에 공사 구간에도 해당되는지라 잠시 제한 속도가 80km로 내려간다고 안내 중인데 아직 부산 방향 도로부터 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데다 도로 완공 상태까지는 아닌 걸 감안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터널에서 나와서 기흥 쪽을 지나는데요. 아이고, 통행 속도가 참 고생이다, 진짜. 아이고. 기흥 동탄 IC에서 올라온 전세 버스들이 있었는데 승용차들 뚫고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수원 신갈 IC입니다. 이후로 신갈 분기점, 죽전 휴게소, 서울 요금소, 판교 IC와 판교 분기점을 지나 양재 IC에서 1번 고속도로 구간이 끝납니다. 이때가 20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도로 안에 차량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 퇴근 차량들인가요? 이제 서울 요금소에 왔습니다. 잠시 전광판을 살펴보면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 버스 전용 차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순전히 승용차나 화물차에게 해당이 될 건데 제가 작년에 G9633번을 타고 다른 차로로 양재 IC에서 서초 IC까지 이동해 본 적 있잖아요. 참 지나가는 데에만 세월아 네월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판교인데요. 판교를 지나서 고갯길 넘어가면 서울 서초구로 진입합니다. 양재 IC에 닿습니다. 1번 고속도로 구간이 종료되고 서초 IC를 지나서 반포 IC에서 진출할 겁니다. 4401번이 매원시민회수 정류소로 갈 때 이용하는 곳이 바로 이 IC입니다. 여기가 반포 IC입니다. 곧 있으면 목적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9호선 신논현역에서 두 정거장이고 강남역에서도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해서 두 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바로 나오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버스용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1시간 16분 만에 공도시의 버스 정류장에서 약 50분 만에 20시 36분경에 서울경부에 도착했습니다. 자고로 4401번이 매원시민이 숲에서 공도버스 정류장까지 1시간 2분 정도 걸렸어요. 4401번보다 더 먼 거리를 갔는데 4401번 소요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잖아.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경부 안성노선은 평상시 배차 간격 최소 10분, 최대 30분으로 2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서울경부에서 6시 10분에서 23시 30분까지,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6시에서 23시까지, 7월 1일 이후로는 방학시간표로 전환하여 서울경부에서 6시 10분에서 23시 30분까지,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6시 10분에서 23시까지 있습니다. 학기종보다 방학종 시간표가 더 감해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서울경부 안성노선의 안성내 정차지는 터미널까지 포함해 총 7곳으로 중간경유지는 주은풍림아파트, 공도시의 버스정류장, 대림동산, 중앙대 롯데캐슬아파트, 한경대, 시민회관입니다. 각 구간별로 이용요금과 소요시간이 다르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보를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승차권도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에 맞게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여 요금 결제와 승차권 발권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 단말기는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지와 도착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권 발권 과정에서 지정해둔 승하차지와 실제 승하차지간 다를 경우 단말기는 승객의 승차를 받지 않습니다. 승객이 지정한 승차권의 출발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탑승하는 이른바 당겨타기는 시간대별 운행 등급이 다르면 되지 않습니다. 중간 정차지 6곳 중 한경대와 시민회관을 경유하는 차량별은 다음 시간표와 같이
하행, 학기 중 6월 30일까지 하루 23회, 방학 중 7월 1일 이후로는 요일에 상관없이 하루 19회, 상행 학기 중 6월 30일까지 하루 31회, 방학 중 7월 1일 이후 25회가 있습니다. 상행은 심야차가 있지만 하행은 심야차가 전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행 막차가 다른 곳이 더 있는데 주은쿵님 아파트에서는 막차가 20시, 내림동산에서는 학기 중 6월 30일까지 20시 50분, 방학 중 7월 1일 이후 20시 40분입니다. 하행은 모든 시간대 경유지만 상행은 그렇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고, 그 밖에 중앙대나 공도시의 버스 정류장은 일부 시간대 미경유 없이 아침부터 심야차까지 모든 차량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처에서 안내하는 출발시간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출발시간 기준입니다. 각 지점별 소요시간이 다르니까 고속버스 팀원을 통한 버스 도착 안내 정보를 확인하시면 서울경부행 버스의 예상 도착시각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부 안성노선은 지금이야 금호고속에서만 운행하고 있지만 과거엔 동양고속과 공동 운행하던 노선이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당시 금호고속과 동양고속 간 노선 운행분 맞교환을 하며 서울경부 평택 및 안중노선이 동양고속 단독이 되는 대신 서울경부 안성노선이 금호고속 단독 운행이 된 것입니다. 또 공동 운행하던 시절에도 명절 연휴에는 꼭 동양고속과 공동 운행을 하지 않고 금호고속에서만 단독 운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코오롱고속에서 운행했던 노선인데 코오롱고속이 서울경부 안성노선을 운행했던 사실은 금호고속 홈페이지에 금호고속 소식 코너에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코오롱고속은 현재 없는 버스회사이죠. 코오롱고속은 2005년에 금호고속으로 인수됐는데 코오롱고속의 정식 명칭, 2002년 당시 코오롱 TNS가 2002년 월드컵 휘장 사업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 후로 법정 관리를 받아왔다 금호고속에게 매각되며 노선과 차량들도 모두 넘어갔습니다. 원래 일반 등급만 운행했던 노선이지만 2022년 3월부터 우등 등급이 운행 개시했는데 그래도 우등의 비중보다는 일반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더 고루고루 운행됩니다. 서울경부 안성노선 이외에도 서울 남부 안성 동화방송대 간 8146, 8146-1번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한경대와 시민회관 경유 차이며 8146-1번은 상하행 하루 14회,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주은풍님 아파트에서부터 주강대 정류소까지만 경유하는 모든 차량편이 8146번입니다. 8146번과 8146-1번을 합하여 평상시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고, 서울 남부에서 6시에서 21시 20분 까지 동화방송대와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각각 5시 50분에서 21시 20분, 6시 10분에서 21시 40분까지 있습니다. 안성종합버스터미널까지의 구간은 서울경부 안성노선 요금과 공유하고 있고, 서울 남부 동화방송대 구간은 시외 일반 7,600원입니다. 서울경부 안성노선과는 사용 전산이 달라 버스타고를 사용해야 한다든지 서울 남부발은 티모니고 또는 티모니 시외버스 예약 사이트 사용도 포함됩니다. 서울경부 안성노선과 다르게 상하이 모두 심야차가 없기 때문에 시외버스 기준으로 심야에 서울 안성간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울경부 안성노선밖에 없습니다. 동서울 안성 동화방송대간 8153 및 8153-1번도 있으며, 역시 9번은 한경대와 시민회관 경유 여부 차이입니다. 현재 상하행 9회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맞지 않을 시 다른 노선으로 대체해야 하며, 각 구간별 이용 요금은 지금 보여드리는 요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잠실역, 가락시장, 그리고 장지역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구간에 알맞게 승차권 발권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천대도 경유하고 있으나 가천대는 여기서 제외하고 보여드립니다. 8008번 시외버스도 있는데 8008번은 서울 남부 안성터미널간 운행하지만 8146 및 8146-1번과는 다르게 공도읍이나 중앙대, 한경대 등을 경유하지 않고 뱅뱅사거리와 강남역 중간 하차가 가능한 노선입니다. 안성에서 뱅뱅사거리까지 5,900원, 강남역까지 6,200원입니다. 사실 이 노선은 조금 뒤에 언급하겠지만 얼마 전 대광희 광역버스 노선 선정 대상에 포함된 그 광역버스 경로와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안성 간 버스 이동, 이제는 시외버스와 광역버스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안성에서 서울로 가는 최초의 광역버스이자 직행좌석버스 4401번은 안성 한경대 정류소에서부터 매헌 시민의 숲, 양재꽃시장 정류소까지 이어주는 시내버스들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카드 기준 기본 2,800원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 포함되어 도시철도나 다른 시내버스에서 환승하실 때 일정 부분 환승 요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4401번은 평일 10에서 40분, 휴일 10에서 45분 간격으로 한경대에서 5시에서 22시 30분, 애헌시민의 숲에서 6시 20분에서 23시 40분까지 있는데요. 안성에서는 6시 때는 되어야 서울경부 안성시외 버스의 첫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첫차가 유리하지만 막차가 시외버스보다 빨라 불리합니다. 서울에서는 첫차와 막차 출발시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한경대의 경우라면 더 편수가 많은 4401번이 좋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시외버스는 전 시간대가 아니라 일본 시간대에 한경대 정차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폭 넓은 시간대 서울 한경대 구간 이용이라면 아무래도 4401번인 것 같죠. 광역버스는 평일 하루 1회를 제외하고는 예약 개념이 없지만 시외버스는 지정 좌석제가 시행 중이면서 앱을 통해서라도 좌석 예약을 하거나 승차권 발권까지 해야 합니다. 또는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서 바로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내 교통과 환승이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과 승차권 발권 면에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주려는 게 있었던 걸까요? 2월 16일부로 정기권이 서울경부 안성노선에 도입되어 5일권과 20일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경부 안성터미널 기준으로 평시 일반 6,900원이지만 20일권이면 1회당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정기권 이용으로 요금 할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광역버스보다 요금이 좀 높은 편이긴 해서 좀 부족해 보이긴 하죠. 짐칸 여부는 시외버스와 4401번 둘 다 있는데 시외버스는 최소 두 칸에서 시작하고 4401번 한 칸인 것 같아요. 시외버스는 디젤이고 4401번에서 쓰이는 차량이 천연가스버스인데 짐칸이 자리하는 쪽 일부에 가스탱크가 설치되어서 짐칸 사용 공간이 줄어들었다 보니 한 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광역버스도 짐칸 쓸 수 있는가? 간단 결론을 내보자면 첫 막차는 서울에서는 서울경부 안성이나 4401번이나 큰 차이 없고 안성에서는 첫 차는 4401번 한 표, 막차는 서울경부 안성 한 표, 한경대 정류소의 경우 운행 횟수는 4401번에 한 표입니다. 요금은 이러나저러나 4401번에 한 표인데 결국 환승 할인제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구간에 상관없이 기본 2,800원만 결제하면 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좌석의 경우라면 우등까지 들어가는 시외버스에 굳이 한 표를 줄 법도 한데 4401번은 일반 고속 사양의 버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서울경부 안성노선에는 우등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총 77.8km 노선에 우등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좌석 이용 편의성 면에서 시외버스가 좀 더 좋은 등급의 차가 있긴 합니다. 용을 더 줘야 돼서 그렇지. 4401번의 원래 구상은 강남역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규정 문제로 매헌시민의 숲 정류소로 바꾸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양지역 강남역에서 이용 가능했을 것이고 신논현역의 정차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었죠. 매헌시민의 숲에서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서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분이라면 광역버스를 택해야 할지 시외버스를 택해야 할지 결정장애가 올 법해졌습니다. 시민의 숲까지 신분당선 두정거장, 남부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까지 2호선과 3호선을 통해서 두정거장이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철도로 서울에서 안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안성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접한 평택시에 있는 철도역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안성에서 1150번이나 70번을 이용해 평택역까지 이동해서 평택역에서 용산역이나 서울역으로 가는 각 일반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370번이나 380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평택역에서 일반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평택 지지역으로 이동해서 수서역으로 가는 SRT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1150번이 원래 50번이었는데 시내버스 대기편으로 1150번이 됩니다. 평택에 있는 철도역으로 이동하여서 철도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한경대에서 평택역까지 자동차로 19km 거리에 뭐 적어도 40분 이상은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40분이라면 서울경부 한경대 구간의 한 75%를 이동한 거나 다름없는 시간 아닙니까? 뭐 이게 괜찮은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원래 안성에는 철도 노선이 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1925년 천안역에서 안성역 구간, 1927년 안성역에서 죽산역 구간과 죽산역에서 장원역 구간이 사철로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선로 공출력이 내려지며 안성역에서 장원역 구간의 선로가 공출력으로 인해 걷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광복 이후로도 해당 구간이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천안역에서 안성역 구간으로만 있었던 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갔고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안성시의 제대로 된 철도 노선은 계속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3차 및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평택부발선이 선정되었는데 평택부발선은 안성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로 바로 가는 철도 노선은 아니어도 안성에서 평택으로 갔다가 서울로 가는 식으로 연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50km를 넘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계획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떠한 착공 소식이라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평택 부발선의 착공이 시작되고 몇 년 후에 개통될 시 평택에서의 환승은 불가피하겠지만 철도만으로 서울에서 안성까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동 편의성은 한 번만에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나 광역버스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 보이며 또 단선 전철로 계획된 만큼 적은 운행 횟수가 구성될 우려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안성의 38번 국도가 혼잡을 빚는 때가 있어 철도의 필요성이 높을 것 같지만 38번 국도가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 확장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혼잡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철도 덕을 보고 도로 혼잡도를 더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역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에 금호고속 타야지 하신 분 있었는데 제가 이 댓글에다가 나름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서울에서 공도시의 버스 정류장까지 구간 기준으로 비교해보니까 4,401번이 시외버스보다 소요시간이 더 길었더라고요. 매원시민에서 정류소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더 북쪽에 있고 또 운행 구간도 서울경부행 시외버스가 더 길텐데 조금 짧아진 거리만큼 조금 짧아진 소요시간을 기대해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담아서 댓글 쓴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4,401번한테 아쉬운 점 느끼는 게 있는 걸까요?